저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2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거제도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제도 쪽을 갔어요. 방학 때. 셋이 가가지고 이제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저희가 그 물, 그 뭐죠? 공 있잖아요, 공. 네, 물놀이 탱탱공? 하는, 물놀이 하는 공. 물놀이공. 바람 넣는 공. 그걸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뭐 수영을 못하고 하니까 공놀이나 할까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정말 사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옆에 여자분들이 한 4명 정도 공놀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놀이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같이 좀 할게요. 아니면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하재요. 그래서 이제 어, 같이 하재. 그게 이제 오우야. 어떻게 인연이 돼서 같이 공놀이를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 집으로 가서 한뭐 2, 3일 정도 더 있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사실 거짓말을 하고 나왔거든요. 도서관에서 밤샌다 그랬나? 하여튼 거짓말을 하고 나왔는데 잘 놀다 왔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요즘 일이 없다 보니까는 정신도 없네. 이런 것도 아까워, 나는. 알았어, 이런 대리운전 너 문제도 일이 아까워. 없어서 이렇게 혹시나 스케줄 그건이 올까봐. 그래, 나 항상 길을 열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진주여고 선생님이셔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저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 그래서 별 사심 없이 같이 이렇게 합성을 네. 했구나. 그냥 믿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뭔가를 갖고 있었겠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야겠다. 아니, 그래도, 아니, 진주에서 뭐, 킹크했을 거 아니에요? 최고지 않았어요? 그 아니, 전에? 그건 아니고, 알아줬지. 그냥 아버지께서 좀 별명이 있으셨어요. 뭔데요? 고백해. 아버지 별명이니까. 내가 아침마당이라고 생각하고 툭 털어놔봐요. 다 알잖아, 그런 거. 이번 기회에. 깜장콩이라고. 그러니까 아, 망설였던 체구가 이유가 좀, 있네. 좀 키가 작으시고 까마신 편이라서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깜장콩 선생님 막으로 깜장콩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죠. 깜장콩 아들로 이제 있었던 거고 학교 축제 때문에 제가 좀 유명해진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매치가 여러 개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킹카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조금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아니 어떻게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옆 학교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와 아버지가 하여튼 그 민망함이 들켜가지고 집에서 한 일주일 못 나갔죠 그때. 아버지가 손은 안 댔어요?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그렇지. 잠깐만 벨소리랑 그 타이밍이 딱이었다고 효과음인 줄 알았다고. 벼로롱 이게 딱이었다고. 그랬는데 벼로롱 하고 나서 바로 깜장콩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노래 먼저, 저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사연 3개 나갔네. 네. 자, 저희 사연 하나씩 읽어봤네요. 네. 네. 자, 첫 번째 노래는요, 깜장콩. 아, 괜히 얘기했네. 아니. 네, 존 맨님. 네. 존 맨 1님. 존 맨 1님 신청곡입니다. 이효리의 유고걸. 네. 오늘 그, 김민호 씨 헤어스타일이랑 좀 잘 어울리는 노래. 아, 잘 여기서 백색으로 탈색하면 유고걸이다. 백색? 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자,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면 수다 떨기 바빠간 꼬리는 또. 네, 최현님 사연입니다. 저는 여름 휴가하면 저희 누나 커플과 같이 갔던 악몽이 떠올라 정말 괴롭습니다. 2년 전, 누나네 커플과 저 그리고 제 여자친구와 함께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서로의 감시하에 휴가를 떠난 건데요. 제 평생 누나의 완전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하이소프라노인지 처음 알았죠.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그늘지고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이곳저곳 바위를 타고 있었는데요. 누나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부채 하나 딸랑 들고서는 소리를 탁탁 지르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다 건너갈 수 있는 바위를 보고 말이죠. 혀를 반이나 접고 남자친구에게 매미처럼 붙어서 어머 어떡해 무서워 자기야 나 손톱 다 봤어 어머 난 넘어지면 자기가 나 업고 갈 거야 요따우 소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누나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낯살 먹은 사람이 왜 그런 건지. 다행히 제 여자친구는 그런 누나가 재밌었는지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속 좋은 여자. 드디어 계곡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짐을 풀고 물놀이를 하려는데 그때도 역시 누나는 물이 너무 차가 보여. 얼음물 같아. 자기야, 나 어떡해? 미라는 모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물이니까 당연히 차갑지. 저는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누나 남자친구도 조금 짜증이 났는지 차가워. 아, 그럼 들어오지 말고 한쪽에 있어. 이렇게 하더군요. 그 말에 누나는 또 어처구니없게 살짝 삐쳐서 분위기가 별로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삭막해지는 것 같아 저와 제 여자친구는 수습하려고 그럼 우리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고기 굽자. 고기 이런 데 오면은 고기를 먹어야지. 아, 그래요. 고기 먹어요. 고기 먹어요 우리. 고기 먹어요 하며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누나는 계속 공주처럼 처앉아 기다리기만 했고요. 제 여자친구 혼자 고기 굽고 상추 씻고 다 했죠. 정말 너무 제 여자친구한테 미안했습니다. 실컷 고기를 구워놨더니 저희 누나 그제서야 마음이 풀렸는지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자기야 해봐. 내가 마늘 하나밖에 안 땄도. 아, 나 좀 이따 먹을게. 싫어. 내가 먹어줄 거야. 싫어. 하면서 팔자도 없는 애교를 떨더군요. 정말이지 누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나도 저도 그때 함께한 여친 남친 다 헤어졌지만요. 다시 커플이 된다 해도 절대 누나랑은 휴가 안 갈 생각입니다. 네. 네. 왜 안 가? 아, 꺼져. 누나 제발 꺼져. 앉아 있어. 우리. 네. 아우, 맞아.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죠? 네, 미를 씨도 실제로. 네. 연기 같진 않아요. 이런 거 하겠지. 그죠? 이런 거는. 안 하니까 이런 건 안 나와요. 하니까 나와. 저는 막내라서 애교가 되게 많아요. 저도 막내인데. 애교가 없어요. 에이, 뭐 그래. 잘 하더만. 없어. 삐졌다. 이거 잘하던데. 아, 막내들 틈에서 가운데 있는 애는 어떻게 사나. 아, 그러네. 네, 위아래, 아니, 나 위아래 누나 있어요. 아, 위아래 누나? 위에 누나? 잠깐만. 미련 애교에 정신 못 찾아요. 애교로 카운터만 했어요. 애교로 카운터. 야, 이거는 어떤 네. 이 과학, 사의 혁명인데요. 위아래로 누나가 있다 이거는. 아, 근데 알아들었잖아. 알아들었잖아. 예, 여동생 있는 거 알아들었잖아. 됐네 그래서. 그리고 정말 그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미 씨가 좀 사과를 하세요. 아까 저 조금 그 감정에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맞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왜냐면 지금 8122님도. 저 미려를 꿀밤 100대를 때려두고 싶다고. 아유, 아픈데 미려 아픈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그런 말이 나왔던 그렇죠. 것 같은데. 얼마나 짜증이 나셨어요. 정말 정식으로 네.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앞으로는, 안 시겠습니다. 네. 하지마 또 나와. 자, 9637님 네. 김디우는 뭐야? 김디우? 김디우 귀여워 귀여워. 이제 미려님 애교에 아 귀염두 이거를 이상하게 보는 김디우 김디우 몰라요. 김디는 누굽니까? 김디제이가? 수긍이 안 가는데. 예, 아무튼 예. 미련님 애교에 예. 적응됐나봐요. 진심으로. 아니, 저희가 모른다. 이거 뭐죠? 하니까, 잠깐, 언니가. 말라, 말라. 이렇게 써주셨어요. 자, 또 말라, 말라. 네. 아, 참. 애교 아무나 없이 마십시다. 뭐라고. 네. 아주 자, 홀릭 됐구만. 네. 아, 정신을 못 중독성이 있네요. 애교에. 네. 자, 미려 씨 사연 네. 볼까요? 목도 메이고 네. 좋습니다. 정진영님. 저는 이상하게도 여름 휴가랑은 크게 인연이 없어서 어디 멀리 놀러 간 적이 없는데요.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같이 해운대에 놀러 갔었어요.